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줬던 명나라, 그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죠. 그런 명나라의 눈치도 봐야 됐었고요. 막 성장하고 있는 후금의 눈치도 봐야 됐습니다. 그 과정에서 광해군이 선택한 것이 중립외교였죠. 광해군은 명을 달래면서 또 한편으로는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선의 살 길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양반 사대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 조선의 사대부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원해준 망극한 은혜가 있으니 나라가 망할지언정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결국 광해군도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. 광해군은 원군을 보내기에 앞서서 강홍립 장군에게 이런 밀명을 내렸습니다.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써라.